좋은 아침입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논평하겠습니다.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원전안전정책에 대한 정치수사를 적각 중단해야 합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정치수사임을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비판해 왔음을 고려할 때 사법부의 구속영장 기각은 합리적인 판결입니다.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는 노후 원전이 야기할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정책 결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며 고발했고 검찰은 이를 빌미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전방위 수사를 벌이더니 결국 전직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르렀습니다. 수사 시점으로 보나 그 배경으로 보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한 정치 수사였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은 원전 안전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적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